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제주도가 도민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 있는데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사실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제주대 입구 교차로 사고. 내리막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으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도민안전공제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히 피해 보상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9년 14개에서 올해는 22개로 늘어났습니다. 보장 항목은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22가지인데 올해는 개물림 사고와 코로나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도에 따라 치료비 10만 원에서 사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건 160건. 신청 건수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태원 사고처럼 이런 기존에 없던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험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보험 항목을 추가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제주도는 앞으로도 사고별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장 항목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